이어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람 부회장입니다.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승천하듯이 여러 회장님들 금년에는 좋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를 추구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께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충우 시장님께서 복지 대상을 받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님께 간단히 드릴 말씀은 대평리 입구에 일명 월평이라고 하죠. 입구에서부터 전천교, 상류를 넘은 전천교, 삼불국도가 지나가는 전천교 밑에까지 길이가 300m, 폭이 50m입니다. 이 구간을 복귀해준 말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극심한 그 주차난과 1일날과 6일날 재래시장이 전환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설성면 일부, 장원 일부, 대월면 이렇게 해서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너무나 주차난 심이기 때문에 복귀되면 장날을 그러다가 평상시는 주차장, 시장이 있으던 날은 시장 거래시장으로 운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 많이 좀 되지만 중장기 사업으로 시장님께서 이 점을 좀 참담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그 12경면동 부회장님들과 김병욱 재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의 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여러분 별명을 불러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충우 시장님은 효자 시장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시내하고 우리 월평 쪽에 하고 좀 면적이 안 돼서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평 쪽에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거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고 있고 또 하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천법상에 복개를 못해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리고 시장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손을 대려면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복개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월평 쪽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교량은 하나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교량을 가서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있도록. 옛날에 90년대 언젠가 한번 그 하천 4대강 사업하기 전이죠. 거기 물이 꽉 찬 적 있잖아요. 정말 거의 넘치다시피 할 정도거든요. 그런 게 또 오지 말라는 것도 그래가지고 듣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좀 교량을 좀 넓히기가 나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걱정을 하겠습니다. 예, 건의 사항이 오늘 한 부분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건의는 보다 그 건의 내용을 시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과 과장님들이 답변을 이렇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들 할 이야기가 많으시니까 여주시원처럼 누가 시키냐? 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일을 만들고 추진하셔야 여주시가 발전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치우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딴 게 아니고 시장님 그 연말에 시장님도 마을에 그 대동해로 많이 다녀보셨지만 참 그 급속도로 고령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큰 시장님이 바로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마을에 그 좀 수요 조사 좀 해서 식탁하고 의자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하시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을에 좀 수요 조사 좀 하셔가지고 그거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식탁하고 의자하고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그럼 뭐 다른 내용은. 그 거리 내용은 그 유인물을 해셔가지고 나중에 그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가 지난해에 대승실리에서 지원을 해서 경로당에 원하는 곳에 식탁을 제공을 했거든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밥버스 봉사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탁 하나에 6인용 6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을 해서 2개, 많은 데 3개 이렇게 지원해줬더니 좋아하시는데 식탁이 워낙 뭐 적고 표고 못하니까 경로당이 지은 데는 그거 오면은
사람 가져올 때는 어렵거든요. 양길이 보니까 접이식을 하셨더라고요. 앞서 가는 양길이 같습니다. 양길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선 진로에서 그동안에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는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할 겁니다. 했는데 접이식을 검토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접이식은 이렇게 좀 뭐 플라스틱 제품 이런 건 좀 값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접이식이냐 아니면 고정식이냐 따라서 몇 개씩 이렇게 아마 금년 안에 그거는 지원이 될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네, 고맙습니다. 예, 할 거고 또 또 저기 그 지금 뭐 말 나온 게 경로당 전기 수납. 네, 네. 아 이것도 실제로 보니까 전기 저희 집도 그렇게 했거든요. 요새 뭐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게 전부 용량이 커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를 연결해놓으니까 전기의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전에다가 수납 신청을 해서 하는 게 되는 거라 이거는 필요한 대로 조사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광장 용도 변경 주차장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광장을 쓰고 있잖아요. 주차장을 써도 상관없으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주변 지역이 다 개발이 끝나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서져도 차 대고 해도 되는 거죠, 시장님? 예, 차 대세요. 차 부서지 고치면 되니까. 그리고 뭐 문화인지 뒤님은 아까 우리 여기서 설명한 대로다가 이제 올해 착공을 해서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주공관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전체 여주시 공무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족하고 남은 데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무건 협회장님 말씀하신 건 다 돼요. 예. 우리 마을은 작년에 제가 이장 되면서 슬로건을 행복한 마을 하기라고 썼습니다. 근데 행복함이 있으려면 진짜 행복한 그런 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을에 그 퇴비장이 하나 있어요. 이제 퇴비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퇴비회사. 근데 그 사람은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네. 환기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저기 민간시설이죠? 네, 민간시설. 네, 그래서 기왕에 옛날에 적법한 운영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지금 악취 문제 이런 게 자꾸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설 개량이라든가 관련을 통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관련 법에 시설 개량을 안 했다든가 문제가 되는 건 지도 단속을 할 텐데 강제로다가 그걸 뭐 폐쇄시키거나 이전시키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하여간 그거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악취도 뭐 허용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대로다가 하면서 또 시설 개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지난 여름에 저기 그 하길이 주민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코스를 정해서 가로등 설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공문이 왔더라고요. 예산 부족으로 뭐 그간 그 뭐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다가 반영해야 된다. 예. 이게 가로 보안들이 주거 지역 이렇게 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네 몇 분들이 어디 나가서 운동할 수 있게 밤에 그 코스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드리면 아직 시기상조거든요. 여러 가지 마을별로 못해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동을 목적으로 별도로다가 관리를 해주는 거는 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집이 몇 집 있다든가 차 도로 옆에라든가 차도 이런 데는 아마 횡단보도 옆에 이런 데는 아마 다 할 겁니다. 아 높은 가공 말씀드린 게 아니고 태양광 아 뚝방에 태양광을 해서 이렇게 하여간
지금 그게 얼마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태양광 가로등 뭐 이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우리 누가 해야지 이거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간 저 하길이 어느 장소인지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가능한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가담 업체에 공간에 대해 만들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모두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년여 동안 그 농가의 노동 역절감과 영농 결비 절감을 위해서 힘드는 농기계 창고와 수리센터를 유치를 노력했습니다만. 안 되는 거를 만들어 주신 그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보의원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다른 한편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타 지역이 보면은 지금 쌀 판매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우리 지역은 그래도 골프장들이 많고 또 쌀 팔 수 있는 KCC라거나 각 골프장이 많은데 기숙사도 많은데 그쪽에 좀 음식점하고 해서 쌀 판매하면 영수증을 갖고 하면 여주시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좀 몇천 원 이렇게 해주면 좀 촉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쌀 판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우리 농업인 교육 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주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브랜드 관리 본부도 올해 새로 만들 거고 그리고 농산물 유통 센터 관련해서도 구축을 만들어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쌀뿐만이 아니라 여주 농산물을 그동안에는 쌀만 파놓고 나머지는 다 각자 했잖아요. 가나무는 그런 뭐 우리 조합장님이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여주시 차원에서 농협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과학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네, 네 윤태수 부장님 이야기. 시장님, 작년 이맘때 똑같이 이장소에서 이장순환인데 건의를 드린 태평리 1, 2, 2장, 이 지역의 이장, 윤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갑진년 새를 맞이해서 우리 이충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면에 보니까 역세권 개발 이렇게 가남역 개발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먼저 11월 24일 날 설명회를 하시셨죠. 우리 그간에서 근데 개발 면적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금 태평지구 개발하는 데 뒤로 되는데 그 자체는 제가 이 지역의 위장으로서 주민 설명이 함으로 없이 축소를 해서 개발을 시킨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상권도로와 지금 내륙선 고속 도로는 우리 여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3번 도로가 지금 이 도로인데 3번 도로 개통이 되면 선비 상권은 지금의 10대가 지나다닌다면 3대가 안 지나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난지역 개발하는 것보다 약간 좀 어렵지만은 동정과 같이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있는데 좀 전에 2, 3년 전에 개발 면적과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연관되는 도로 그리고 333번 도로가 역세권까지 개통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개발 지역은 어떤 의미에서 반으로 줄인 지역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 3번 도로는 우리나라의 역사상으로 보나 우리 1번 대로 가야 돼, 국보다. 경부반 고속도로 아니에요. 2번 경인,
3번도 경춘선이 우리나라의 내륙에 중앙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여주, 여주의 교통망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3번도를 위시해서 입지를 두게 되든가, 지금 333번도로는 근래 와서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주의 방문, 여주 시청의 발전은 제 생각에서는 이 3번도로가 이용되고 개설되잖아요. 지금 공사를 다 했잖아요. 박산공에, 가남역,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 네, 그 지역의 발전을 이미 나라의 정부에서는 다 발전되지 된다고 확정을 해서 가남역을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주에서 가남역 만들어 놓은 거, 여주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 3번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로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여주시청이나 여주시내나 그 선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으로 그것을 따라줘서 우리 시종을. 예, 지금 이장님. 예, 예. 이장님은 역세권 개발 사업 면적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반으로 주는 거, 예. 그 전에 57만 4천 평, 4평입니다. 예. 그래서 한 17만 평 되는 개혁이 하천, 대시천, 하천을 위시하고, 도시 개발하려면 하천이 중소에 있는 거라고, 도로, 그게 어렵다면, 예산이 어렵다면, 구획 종류를 실행했다. 시장이 작년 이맘때에 똑같이 이 장소에서, 이 장소는 아닌데, 건의를 기린 태평리 1, 2, 2장, 이 지역의 2장 윤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면에 보니까 역세권 개발, 이렇게 가남역 개발을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먼저 11월 24일 날 설명회를 하시셨죠, 우리 개발에서. 근데 개발 면적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금 태평지구 개발하는 데 뒤로 되는데, 그 자체는 제가 그 이 지역의 이장으로서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축소를 해서 개발을 시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그 3번도로와 지금 내륙선 고속도로는 우리 여주에서 보란 것이 아니잖아요. 또 3번도로가 지금 이 도로인데, 3번도로 개통이 되면 선비 상권은 지금의 10대가 지나다닌다면 3대도 안 지나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난지역 개발하는 것보다 약간 좀 어렵지만은, 종전과 같이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있는데, 종전에 2, 3년 전에 개발 면적과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연관되는 도로, 그리고 333번 도로가 역세권까지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발 지역은 어떤 의미에서 반으로 줄인 지역 개발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 3번 도로는 우리나라의 역사상으로 보나, 우리 1번 도로가 어디에요? 국도가. 경부관 고속도로 아니에요. 2번 경인. 3번 도로, 경춘선이 우리나라의 내륙에 중앙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여주의 교통망이 있습니까? 그 전에. 이 3번 도로를 위시해서 이천을 통행되든가, 지금 333번 도로는 근래 와서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주의 관문, 여주 시청의 발전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 3번 도로가 이용되고 개설되잖아요. 지금 공사를 다 했잖아요. 박산고개, 가남역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 네, 그 지역의 발전을 이미 나라의 정부에서는 다 발전되지 된다고 확정을 해서 가남역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여주에서 가남역 만드는 거, 여주시청에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 3번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로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여주시청이나 여주시내나 그 선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으로,
그것을 따라줘서 우리 시정을 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이장님은 석권 개발 사업 면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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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반으로 주는 거, 그 전에 57만 4천 평, 평방입니다. 그래서 한 17만 평 되는 개혁이 하천, 대시천, 하천을 위시하고 도시 개발하려면 하천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도로, 그게 어렵다면 예산이 어렵다면 구획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3번 도로 이용은 3번 도로 예예 그리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3번 도로는 서쪽으로 이천이로 통해서 여주 가람 땅 끝에 가서 도로를 만들어서 여기 개발을 안 한다면 선비장터 축제나 태평이 축제는 인원이 점점 재산 같아서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셔서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역세권 개발해 주시는 건 참 찬성합니다. 참 좋은데 개발 면적을 축소를 하신다는 것은 한번 정정을 해 주셔서 지정을 드릴게요. 제가 좀 맞춰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상이 뭐 생각 같아서 저는 날직하게 큰 도시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세금을 들여서 모든 하는 일은 돈을 그만큼 드리는 대신 이제 몇백억 들어가겠죠. 그 대신 경제성은 경제적으로다가 이게 성공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심사 기획도 승인을 받고 막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넓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무분별한 개발이 될까봐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분석을 했더니 전체 면적을 하면은 경제성이 부족해서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뭐 거의 거의 돈천억 가까이 들여서 개발해서 그게 효과적으로 땅이 팔리겠느냐, 개발 이익을 제대로다가 회전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에서 해봤더니 이 넓은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정하게 규모를 조정을 했고, 그리고 이런 걸 도시 개발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역의 정주 인구예요. 인구. 약간 제가 말씀드렸잖아. 가나무비 10년 전에는 16,300인가 400명이었어요. 지금 2,000명 줄였어요. 금년에, 작년 말에.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거를 더 못 늘려요. 그거를 법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알차게 경제성이 나오는 데로다가 개발 계획을 가지고 그걸 하고 저 부족 나중에 더 뭐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것도 하는 것도 산업단지 뭐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앞으로 인구가 이게 늘 겁니다. 이 인구가 늘으니까 주거지역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만큼 면적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하는 거는 어렵고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또 부족하면은 또 제 2차로 또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평우리 이장 김구업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는데 단도 직입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 동네 대동에도 오실 때 시장님이 저희 동네 오셔서 마을에 가서 오셔서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소주도 한잔 하시고 저희한테 꼭 약속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지켜달라고 매달리라고 나왔습니다. 저희 그때 저희 태평 40개리 중에서 마을 해관이 없는 동네는 저희 동네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럼 니네가 회관 부지를 지금 돼 있는 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시가 적정한 가격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할 수 있으면 인대를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네에서 없는 예산이지만 해가지고 지금 서류상이나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뭐 건축 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섯 번 앞으로 그 농지로 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을 우리 대동해로 증여를 하시기도 다 약속을 하셔갖고 요번에 증여를 할 거고 또 농지로 돼 있는 거를
또 대지도 변경을 해서 회관을 건립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 절차나 또 이런 걸 저희들한테 많이 도와주시고 올해 안에는 저희 진짜 노인들이 회관이 너무 지금 노후되신 거를 시장님이 직접 와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다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아침 빼고 또 혼자 계신 독거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노인 저 회관에서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제발 좀 도와주셔서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뭐 3월 말쯤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청소년 자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완공되기 문제보다는 여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통행하는 데 불편도 있고 또한 또 안전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진입로에다가 뭐 가로등 설치나 인도 또는 이런 뭐 불량한 도로를 빨리 정비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먼저 그런 걸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평우리가 어차피 이런 게 해결됐다면 이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 전체에 마을회관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우리는 제가 시장 당선되고 아마 처음으로다가 태평우리가 마을회관 없어서 빨리 짓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지금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미뤄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을회관이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오래된 노후된 데를 새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은 토지는 마을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3억 5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이 하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가나무에서 태평우리 마을회관 우선순위가 1번으로 올라오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그걸 읍장님한테 해서 지금 저기 화평리 또 무슨 어디도 상군이 그렇고 마을에 비좁아서 새로 져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 데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가나무에서라도 아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은 우선순위에 맞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진입로는 이제 자꾸 계약을 해서 공사 이제 업체로 정해졌습니다. 아마 뭐 한두 달 내에는 다 할 겁니다.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 시장님의 그 새 인사 들어보니까 가나무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업무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SK 반도체가 설립하면서 10개소의 그 산업단위가 가남에 유입이 된다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먼저 젊은 인구층과 그 생활 인구가 증가하려면은 먼저 아파트라든가 마트라든가 병원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지금 신설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그게 모든 것이 신설이 되려면은 먼저 기반 시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기반 시설 중에 가장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가 늘어들려면은 오염청년제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오염청년제가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그 하수관 처리장과 그다음에 그 관로가 부족해서 그거를 증설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무용지물이다라는 그 얘기를 전문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쯤 실시할 건지 디테일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죠. 가나무비 여주에서 제일 개발 압력이 많다. 그래서 가나무비에 할당된 이게 대신천, 남한강, 복하천, 청리천 이렇게 그 주위를 해서 오염총량이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가나무비 제일 대신천 주위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무 앞으로 우리 산단 만들고 하면 더 이상 오염총량 쓸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 끝나면은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를 제가 SK하고 협력을 할 때 환경부에다가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오염총량을 추가로 더 이상 배정은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대책지역 일꾼역에 있는 그런 면에는 개발 압력이
뭐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오염총량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나마나 갖다 쓰겠다. 그랬더니 모텔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K 물 허가 안 해준다는 걸 버틴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더니 나중에 했어요. 그것도 비밀리에. 아주 이거 딴 데 가면 안 된대. 딴 데 가면 하면 난리 난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문제 제기하시는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그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 대책 권역에 있는 남은 거 물량을 가남 쪽에 쓸 수 있도록 1.5kg인가 물량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가남읍이 뭐 개발하고 뭐 하는데 오염총량 문제는 없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에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늘려면은 도시 기반시설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기반시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로, 상수도, 하수도, 산업단지 만들면 전기 때문에 전기 용량 모자라서 못 들어온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시설을 확충을 저희는 미리 준비했어요. 기원에 다 했어 벌써. 다 해가지고 상수도, 하수도까지 와 있지만은 하수도 용량이 지금 여기가 4,000톤인가 그렇잖아요, 가나무비? 우리가 3,500톤인가 더 늘 거예요. 그거 지금 수임받아서 지금, 예산해서 확보하고 있고, 상수도도, 배수지 몇 톤 늘리는가? 그러니까 배수 용량 더 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내용을, 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기가 이제 문제인데, 저는 전기 때문에 제일 걱정을 했어요. 산업단지 전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기 원래는 철탑 세워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철탑 따도 다 반대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량도 검토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보니까, 그냥 변전소 설치하면 되네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 하나에다가 변전소를 그게 만들 거예요. 그거 만들 때 절대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어야지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내 1위장 심진규입니다. 이렇게 시장님, 가나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도직적으로 한번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작년에 재정에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이 가남 지역에 두 단지 두 곳에 유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 내에 도시가스는 아마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스가 만약에 좀 예산이 좀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산업단지 분양을 할 때 다만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라도 더 비싸게 분양을 한다면 훨씬 더 도시가스가 있는 거와 없는 거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 산업단지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도시가스를 좀 유치를 해서 좀 더 그 환경이 더 좋게 그 산업단지 들어오시는 분 업체에도 좋고 그 지역에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걱정했는데 도시가스가 필요한 공장이 있고 또 많이 쓰지 않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가스는 많이 쓴다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해줘요. 근데 이게 해서 자기들 돈 안 남으면 안 해줘요.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 그런 기업 보니까 도시가스는 별로 가스는 안 쓰고 전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은 도시가스 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만큼 수익이 나도록 정책을 펴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은 수소 2차전지 발전소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북내면 SK 관련해서 북내면 강우리 신남이 도시가스 공급해주겠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수소 2차전지 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식당 5,000평에다가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다 했는데 이번에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수소가스 폭발한다. 냄새난다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는 아마 기업에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한다면은 아마 기업 자체에서도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산단 분양은 어제 지금 올라오려는 게 왜 올라오려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원가가 싸니까 갑자기 분양해서 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싸게 받으면은 비싸게 받으면 안 와요. 그리고 비싸게 똑같으면은 용인으로 가지 여지로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최대한 분양가를 낮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가스가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용량이 많이 쓴다 이러면 아마 가스회사에서 먼저 우리가 어차피 지나가니까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길이장 이종천입니다. 신성리에서 양길이 간 그 논념체 고개가 있는데 김기창 도현님이 한 3, 4년간 아마 그걸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거성과장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경기도에서요. 그 설계까지 다 완료했는데 착수 시기는 조금 지금 아니 그 공사를 경기도에서 했다 이거. 예. 유영재로 선행계라는 인사를 갖고요. 예. 도에서 거기서 이제 설계도 했고요. 김희창 도인님 해주신 건데. 걱정돼서 삼사님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된 건지. 착공도 안 해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아, 설계는 다 됐고요. 설계는 됐고. 이제 그 이제 착공만 남았는데 선형계량인데 그게 선형계량인데 지금 설계는 다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곧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획석 이시 이렇게 3년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올해 아마 착공을 할 겁니다. 네. 그 조금만 기다려 주신 김에 조금 기다리시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올해 착공돼요? 내가 전화를 그거는 우리 저 김기창이 이제 이게 지방도는 경기도지사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지사에서 도비 가지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시작할 때만 문제 할 겁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 전에 잘 모르니까 김기창 의원님 뭐 추진하는 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아니 그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10대 때 그 들어가서 이제 그걸 추진했는데 권교위에 제가 상임위원회 있을 때 추진한 거잖아요. 회장님 지금 이제 내가 다른 상임위로 갔기 때문에 11대 때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를 또 그 상임위를 또 거쳐야 돼요. 건설과장 익히시지만 그래서 그게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온다. 다 예산이 되는 게 상임위에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그 상임위원회에 있으면 그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나오는데 다른 상임위 가면 그 상임위원들 자기네 동네 끌고 가느라고 그거를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지금 추진을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래 해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도로 개선 예 선형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아니라 몇백억입니다. 그게 예산이. 그건 바로 이게 저 도로가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전액 100% 도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순조롭게 이장님 제가 예. 문제 가지고 내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전화 드릴게요. 우리 거석과장님 아니 좀 거석 받아서 알아 저 도현님이 하도 고생해가지고 금방 될 줄 알았더니 오래 걸리네. 하도 저 추진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조금 이따 잠깐 자유롭게 이장 의원님 저 하반기에 경기도의 의장이시면 아마 금방 할 겁니다. 에 대해 살고 있는 박철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내 1위 영화 굴레나무에서요 그 길 산업단지에 길 새로 나는 데까지 한 350m 정도가 되더라고요. 정부사 때 쉬어보니까요. 그게 연결이 안 돼갖고 차가 저 위에서 이번에 공사할 때 이걸 해달라야 되는 거죠. 차가 위에서 하나가 서 있으면 하나가 내려와요. 근데 이 산업단지가 들었으면은 거기가 차가 말도 못하게 다닐 텐데 그거 350m를 포장을 안 해주면은 나중에 일이 두 번, 세 번이 더뎌지잖아요. 그걸 이번에 해낸 김에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제 거기는 어딘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산업단지 계획해서 만들어지면은 주변에 다 할 겁니다. 아니 제가 갔다 왔어요. 시청에 갔다 오고 그 3층에 거기 갔더니
아직까지 그게 안 잡혀 있대요. 네. 그래서 저기 가서 민원 넣고 그러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온 거예요. 그거 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은 우리 과장이 내용 알아요? 네? 아마 이 친구의 그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그저 영화 불레 나면서 저길 나는 데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현장을 신비학관을 쓰고 소개 다 돼가지고요. 그 소유자 동의만 한 분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가수만 우리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박철배. 네? 박철배. 박철배 선생님. 우리 저 관성과장한테 전화번호 그런 거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현장 가서 좀 안내해드리고 신의 오리가 앞에 얘기하는 건 가수라 신의 오리 가수라 불레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시민사무장 권정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저 행복택시 그 건에 대해서 뭐 확대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안으로다가 확대 실시하시는지 우리 동네가 480가구인데 지금 노인분들이 독거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우리 동네에는 7차례가 나가는 게 있는데 시간이 맞지 않으면 병원에 가거나 뭐 급한 볼일에서 나가면은 참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택시를 좀 확대해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행복택시는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주 택시회사에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사전에 예약을 해도 또 근데 또 돈벌이가 안 되나면 핸드폰 택시가 원래 버스 회사에서 안 해가지고 1년에 뭐 2억 한 2억 2, 3천만 원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회사를 다시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 한 5억 배 정도 늘릴 건데 이거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우선입니다. 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요 응답형 버스라 해가지고 우리가 저 9인승, 12인승 이거를 7대 우리가 맞게 구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동네에서 어디 단체로다가 단체로다가 뭐 학교들 한 5에서 미니로 뭐 우리 저 여주 병원에 간다. 그럴 때 그 아까 이제 뭐 그 차를 신청하시면은 그 차가 와서 방문 오시는 거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올해 이제 업체 공고를 통해서 업체 정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행복택시 문제는 우선은 버스가 7차례 들어오는 데는 아마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버스가 저는 못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거기에 대해서 7번을 맞지만은 그 시간상으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절치가 않아서 상당히 그 시간이 뭐 한 3시간씩 있다가 한번 나가고 이러니까 그동안이라도 그 뭐 병원을 간다든가 뭐 어떤 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어디 그 뭐 저기를 하려면은 그 좀 어떻게 기세는 까다롭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시장님께서 좀 건의하는 바입니다. 예, 하여간 뭐 좀 불편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그 사정이 그렇고 우리가 1년에 여주 버스회사한테 시내 버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버스 지원해준 게 거의 60억이에요. 버스 사주지, 기름값 해주지, 적자나는 거 다 보전해주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노선 하나 늘리고 버스 노선 하나 이렇게 하려면 무조건 돈 더 달래.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버스 노선 때문에 불편도 하시지만은 그래서 노선 증설이나 그런 거 안 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응답형 그런 걸 하고 행복택시를 예산 구입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장님 동남아파트 시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남아파트는 그래도 딴 데 비해서 버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버스 시간에 맞춰야지 버스를 택시로 주실 수는 없잖아요. 뭐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뭐 다른 게 이제 더 우리가 역할이 낮으면 지금은 좀 그런데 네 가서 행복택시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금당일이 이장 원용환입니다. 네, 아까 잠깐 화면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우리 안금, 금당 1위와 안금리 간의 용어천 도로를
좀 더듬기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올해 답변을 들어보니까 또 기록이 한 100년까지 들립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한 20년 이상 계속 수건사고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시장님들이 대답이 한결같이 그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쪽 시장님은 금당 1위와 안금리 간의 농어촌 도로를 언제쯤 개설을 해드릴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한양읍에 어쨌든 민선 7기 지난번 시장님 때는 도로 건설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와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내가 쭉 불러드린 대로 한양읍에만 도로 개설 계획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300억 정도 돼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사가 다 끝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당 1위도 작년도에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어요. 검토했더니 이런 딴 데보다 길이도 길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땅값하고 용산비가 150억 들어간대요. 150억이었나? 예, 150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순번이 이거 지금 말씀 꺼내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일만 벌려는 뭐해. 근데 한 이장님이 먼저 대동한테 가가지고 그냥 막 말씀하셔서 일단은 요구하면서 그 다음 순번에는 그럼 금당 이제 안금리관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올 하반기에 뭐 추경이 있으면 추경 확보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거 맞죠? 보낸 사람 좀 확보하려다가요. 네. 우리 앞에 보냈는데요. 설계를 할 테니까 이장님 그 설계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기다려. 시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25년째 범영 어린이집에서 유아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고 현재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이 다 돌볼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주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과 그 다음에 공직자분들 사실 오늘 와서 처음 뵙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여주 읍면동 모두가 소중한 곳인 줄 압니다. 가나음이 도로나 철도 확충으로 여주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도 이곳에서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가나음만을 발전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니까요. 시장님이 늘 시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여주시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큰 일을 할 때 조금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나음이 여주시 발전에 힘이 되는 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잠재력이 많은 여주시 가나음을 시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하고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 훨씬 남았는데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도 뭐 말씀 많이 드렸고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우리 가나음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